데일리카 손용강 기자 코닉세그가 퍼포먼스 기풍을 전달하는 미래형 고급형 하이퍼카 컨셉을 발표해 주목을 받는다. 14일 한국시간 코닉세그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코닉세그 콘셉트카는 로 아이코에닉세그 하위 브랜드 아래 미래의 가벼운 엔트리급 하이퍼카의 흥미진진한 비전을 표현한다. 스웨덴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된 것도 눈길을 모은다. 이번 디자인은 코닉세그 최고 경영자 CEO 겸 창업자 크리스티안 폰 케니세그 크리스천 본 코에니그세그와 제네시스와 부가티 직원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총괄 디자이너 사샤 셀리파노프가 책임지는 로우 디자인 하우스 졸업 논문의 결과물이다. 이 컨셉을 창조한 에스와 우스코넨, 에저 머시토넨은 1970년대의 쓰레기 모양의 각진 콘셉트카와 유명한 주제아로의 로터스 에스프릿 GUGLO 밴드 로터스 에스프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현대적인 제품과 산업 디자인도 그에게 영감이 되었다고 전했다. 클로즈루 아키텍처와 제트 전투기 애프터버너 제트 엔진 재연소 장치에서 영감을 받은 인상적인 리어 디퓨저는 자동차에 침보된 공기 역학에 기여한다. 대표적인 코닉세그 디자인 요소로는 광각 앞유리와 극적인 시저도 시저 도어즈가 있지만 미래적인 전후면은 지금까지의 코닉세그와 다른 점이 특징이다. 맥클레런 F1과 맥클레런 스피드테일처럼 이 하이퍼카 컨셉은 내부에 3인승 레이아웃을 포함하고 있다. 탑승자는 탄소 섬유 점유자 셀 안에 고정되어 있다. 동력은 코닉세그의 프리패브 기술을 이용한 3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것으로 코닉세그 제메라, 코에닉세그 제머러의 동력을 공급해주는 같은 혁신적인 3기통 프리발브 TFD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3개의 전기 모터와 결합된 이 설정은 제메라에서 1727마력과 2581파운드 피의 토크를 생산하지만 700마력으로 그 컨셉을 구상했다. 무게는 1543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이 개념은 1대1의 중량 배출력 비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비록 이 차량이 생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코닉세그는 이미 존재하는 고도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주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가상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